저희가 지금 아직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목사님들이 뭐 일정액을 연회비로 내시면 뭐 예를 들어서 150불씩 내시면 그러면 이제 뭐 그게 한 160명이 되거든요. 그게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한 3만 불이다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매칭을 합니다. 일정 액수 매칭을 해요. 뭐 100불 매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다 합치면 한 5만 불 되겠죠. 그거 가지고 모자르죠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인총회 그 발전 기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운동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이거는 뭐 기사 안 쓰셔도 돼요. 한 10만 불 정도 시작으로 시드 머니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 후에 이제 완전히 다 풀로 찾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체에서는 한 2만 불 정도씩 나올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연회비의 컨셉으로 이제 매년 뭐 150불씩 내시고 올해는 저희가 총회에서 매칭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에서 이제 올해 또 몇만 불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한 10만 불 정도로 시작해서 그렇게 나갈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사실 보면은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있고 재정이 너무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이 재정이 지금 어려운 교회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CNM의 한인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데에 있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.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단은 특별히 더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들까지 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챙겨야 되는 거예요. 도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교회 각 교회가 이제 뭐 총회에 이제 이제 일정액을 이렇게 납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뭐 모든 교단이 다 그렇죠.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용해서 뭐 모든 목회자들이 다 평등하게 이제 뭐 많이 낸다고 해서 뭐 많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모든 뭐 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평등하게 다 그 은퇴연금 보조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이고 발전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모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연회비 그 다음에 총회의 전하는 그 일정액의 그 뭐 금액 있지 않습니까? 뭐 매달 아니면 매년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마도 상대적으로 아마 상대적으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그런 문제가 덜하겠죠. 그러니까 뭐 미국 교회 미국 교회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일반 뭐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 은퇴 연금을 일단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뭐 300불 냈다. 그러면 그 300불에 대한 매칭을 이제 뭐 본인이 일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하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은퇴연금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게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? 아, 미국 교회들의 많은 경우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런데
그 우리 한인 교회들 목회자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. 그게 잘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례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, 그러한 속에서 각 교회에 목회자들을 위한 은퇴연금을 마련한다. 그것도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한인총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. 예.